소프트튜브 오토비스킷은 로파이 8비트 매직 이펙터 프로세서입니다. 비트 단위로 조절할 수 있는 비트 크러셔와 4가지 디지털 효과 그리고 아날로그 모델 필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드라이브 노브는 입력 게인을 조절합니다. 레벨이 높으면 다이오드 클리핑 느낌이 나고 바이패스 버튼이 빨갛게 표시됩니다. 네이그드는 원본 사운드 레벨, 드레스드는 이펙터가 종인된 사운드 레벨을 조절합니다. 시프트 키를 누르며 드래그하면 동시에 조절됩니다. 8개 비스킷 버튼을 누르면 비트를 반전시키거나 완전히 끌 수 있습니다. 보통 가장 낮은 1번 비트는 효과가 적고 8번 비트에 갈수록 극적인 변화, 매우 거친 사운드가 나옵니다. 필터 버튼을 눌러 필터 타입을 선택하고 기준 주파수와 Q값, 레조넌스를 조절합니다. 샘플링 레이트를 250Hz부터 최대 30kHz까지 조절합니다. 브레인 이펙트를 켜면 4가지 중 1가지 모드를 사용합니다. 웨이브 쉐이핑 모드, 1번부터 5번 타입은 신호를 왜곡시킵니다. 6번부터 8번 타입은 신호의 주파수에 따라 신디사이저 사운드를 내보냅니다. 딜레이 모드는 이펙터가 적용된 사운드만 딜레이 시킵니다. 피치 모드는 오디오 신호를 피치 시프팅합니다. 샘플링 레이트를 낮추면 뒤늦게 따라오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스텝 필터 모드는 최대 8스텝까지 설정할 수 있습니다. 스텝을 선택하고 필터 주파수, Q값 타입을 설정합니다.